안녕하세요. 암양호사 조선 비밀수사단에서 성기검 역을 맡은 김명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사단의 홍일점, 홍다인 역할을 맡은 권나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히히. 하하. 히자. 우선 첫인상이랑 지금 인상이 다른 점은 없습니다. 그냥 굉장히 한결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만큼 성격도 굉장히 좋고, 오히려 그냥 성격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장에서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되게 솔선수범해서 먼저 뭔가 행하고 배려심도 넘치고, 처음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더 되게 좋은 매력들이 더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잘했어. 소나무 같은 사람이군요. 나 잘했어? 아, 그럼요. 잘했어요. 저는 명숙 씨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어요. 명숙 씨가 워낙 이렇게 달달한 연기도 많이 했고 좀 부드러운 남자잖아요. 인상도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진짜 자상하거든요, 실제로도. 근데 촬영을 했는데 이 액션 씬을 찍을 때나 또 그 외에 이제 암행어사로서의 이런 장면들을 소화해낼 때 굉장히 이 자상하고 따뜻함 속에서 또 강인하고 카리스마가 또 같이 있구나. 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이겸 씨의 매력을 또 한번 이렇게 파헤쳐내는,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. 더 말할 것도 없죠. 끝내주죠. 더 이상 말할 게 없다. 네. 비슷한 점과 다른 점,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성이겸에 대해서, 성이겸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기화나 동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같은 것도, 좋아하는 것도 같은 것 같고 싫어하는 것도 또 같은 것 같아서, 성이겸으로 봤었을 때 좋아하는 거는 다인인 것 같고, 그리고 뭔가 싫어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싫어하는 게 나와요, 방송에서. 여러분들이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아, 그 싫어하는 거? 있죠. 저는, 저와 홍다인은 조금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,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좀 제가 닮고 싶은 점이 있어요. 저도 웃음이 좀 많은데 다인도 좀 웃음이 많은 편이고 유쾌한 편이고, 그치만 저는 조금 좀 용기가 없고, 다인이는 굉장히 용기가 많은 친구고, 배짱, 뭐 담력, 논개의 기백처럼 그런 굉장히 배짱이 되게 있는 친구거든요. 근데 사실 저는 좀 그렇지 않아요. 되게 이렇게 제가 항상 해왔던 것들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, 다인이는 항상 도전정신이 강한 친구예요. 그래서 그런 도전정신이 강한 뭔가 다인이를 닮고 싶어요. 그런 부분들은. 일단 뭐 현대극 사극을 떠나서 사실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사실 장르였고, 그리고 일단 드라마를 읽었었을 때 굉장히 재밌었어요. 대본을 읽었을 때,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다인이의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 있는 캐릭터이기도 했지만, 그 드라마 안에서 정의 구현을 실현하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었고, 사극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코믹이 가미되는 그런 사극이거든요. 그래서 다인이의 매력을 어떻게 하면 더 살릴까, 그래서 조금 더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그런 매력적인 다인이를 연기하고 싶어서 그런 고민들을 좀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극과 현대극이 좀 다른 점은 일단 세트장부터 굉장히 다르고요. 분장, 그리고 의상, 이런 주변 배경들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더 야외로 더 많이 나가고 산과 들로 더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. 그런 편이고, 하지만 좀 노력하는 부분, 드라마를 잘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 부분들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.
어떤 뭐 그게 장, 뭐 시대극이든 뭐 현대극이든 이런 거를 불문하고 그런 드라마를 위해서 완성도 있게 만들고 싶다라는 노력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사극을 하면서 이번 작품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했던 것들은 액션 스쿨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. 가서 무술 연습 정말 많이 하고 뭐 납법도 하고 구르고 와이어 액션도 직접 연습도 많이 해보고 그런 것들의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액션 위주의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번 사극이 아무래도 이겸이 같은 경우는 액션 위주의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액션에 관한 것들을 많이 연습하고 그리고 또 따로 준비한 것들은 그냥 대본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대본을 봐서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연기를 뭔가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냥 계속 대본을 손에 쥐고 그냥 대사 외우면서 어떤 식의 연기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1회에서 이겸이랑 춘삼이랑 잡힌 장면이 있어요. 서로 이제 검은 색깔 천을 뒤집어 씌우고 서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연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아, 탈출해야 되잖아요. 맞아. 탈출하듯이. 그때 되게 바디캠도 착용하면서 약간 웃긴 장면들도 많이 촬영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 1회부터 뭐 16회가 진행될 때까지 뭐 이겸이와 춘삼뿐만 아니라 다인이 셋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케미들도 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. 아, 저를 만약에 위장하고 싶은데 어떤 직업을 하고 싶냐면 저는 약간 뭐지? 정장 입는 거로 변장이죠. 변장을 하고 싶어요. 위장, 변장. 그 뭐라 그래? 다모 역할이네요? 뭐 그쵸.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. 회사원인데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회사원이 될 수도 있고 현대면 딱히 직종, 직업군이 생각나진 않지만 왠지 그냥 저는 그냥 정장을 입는 걸로 변장을 하고 싶어요. 지금 느끼는 건 딱 그런 것 같아요. 이유는 평소에 일을 하면서 그렇게 뭐 셔츠에 뭔가 이렇게 자켓을 입을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현장에 갈 때 되게 편한 상태로 가서 옷을 이제 환복을 할 때 뭐 그 시대극 의상이라든가 안 그럼 그 드라마에 뭐 있는 옷들을 입다 보니까 별로 그런 정장이라든가 옷을 입을 기회가 없거든요. 그래서 예전부터 약간 로망도 그런 거였어요. 약간 그 정장이 잘 어울리는 남자야? 예, 뭔가 그런 정장이 잘 어울리는 남잔데요? 예, 뭐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저는 정장이 잘 어울리는 직종을 택하고 싶습니다. 전 사실 좀 저는 조선 시대라면요. 지금은 이렇게 산타클로스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조선 시대라면 또 아무래도 요즘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산타클로스로 지금 현대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거죠. 저는 반대로. 현대에서 현대가 아니라 현대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거죠. 산타클로스가 돼서 좀 사람들한테 되게 따뜻한 기운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산타클로스가 였으면 좋겠어요. 괜찮잖아요? 좋은 기운을 나눠주고 싶다 이런 거군요. 그죠. 좀 따뜻한 기운. 어쨌든 또 연말 연시기도 하고 조선 시대도 딱 요 타이밍 연말 연시지 않겠습니까? 뭐 그렇겠죠. 그렇죠. 네. 그렇죠 날이? 그렇지. 예. 예. 뭐 어찌됐건 되게 따뜻한 기운과 좋은 기운을 나눠주고 싶어서. 네 맞아요. 따뜻한 기운과 좋은 기운을 남겨드리기 위해서 산타클로스로 한번 변신해보고 싶어요. 암행어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 명의 어사단이 우당탕탕 좌충우돌하면서 또 사건 사고를 해결해 가는 그런 드라마인데요. 아무래도 이 사건 사고를 해결하면서 여러분께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이 삼쾌한 재미를 여러분들한테 선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가족분들과 연인분들 또 이렇게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여러분들 편안하고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암행어사는요. 어사단의 케미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. 매회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인물들 간의 숨겨진 스토리도 많이 등장을 하니까요. 그런 것들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올 연말에 정말 앞서 힘든 것들을 카타르시스를 통해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담긴 신들도 많고 장면도 많으니까요.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그럼 지금까지 아메호사였습니다. 안녕. 아이치 안녕. 빠잉. 빠잉. IGE, strange name, amazing shows.